지혜의 돌을 만들어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야 하겠구나. 세종대왕님이 만든 책이다. 이 책을 보거라. 아빠 여기 뭐하고 적혀있어요? 이것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백성을 위해 책을 만들었건만 한자를 모르니까 소용이 없구나. 그래, 백성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. 백성을 위한 글자를 훈민정음이라 하니 널리 알리도록 하라.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놀아요.